파김치 어떻게 본인이 담으신 거예요, 우리 지현 씨가? 아니, 저희 엄마가 담가주셨어요. 엄마가. 아, 이거 친정엄마 찬스입니다. 예. 두 번째 메뉴는요, 바로 장어 파김치찌개인데요. 손질하고 남은 장어 대가리와 뼈를 넣고 여기에 생강, 양파, 파, 마늘을 추가해서 아주 팔팔 끓여줍니다. 육수를 우리는 동안에 푹 익은 파김치를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준 다음 전골 냄비에 깔아주세요. 그리고 두부, 애호박, 양파, 버섯을 파김치 옆에 둥글게 깔아줍니다. 여기에 자르지 않고 애벌로 구운 장어살을 그대로 올려주세요. 자르면 안 돼요? 네, 자르는 것보다는 통째로 저렇게 끓여야 훨씬 더 살집이 풍성하면서 쫀득쫀득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자르지 않고 끓입니다. 육수를 어느 정도 끓여야지 저렇게 뽀얗게. 보통은 장어 대가리와 뼈 같은 것을 같이 우릴 때는요, 1시간 정도 은근하게 끓여주면 아주 뽀얀 국물이 나옵니다. 그 국물을 넣어주어야 훨씬 더 맛있는 장어 파김치 찌개가 만들어지거든요. 고춧가루와 두 가지 간장, 마늘, 맛술로 만든 양념장을 찌개 위에 사르르 얹어주세요. 파김치, 야, 그냥 먹어도 맛있는. 그러게요. 그러게요. 야.